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2024년이 시작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역주행의 아이콘에서 이제 나왔다면 믿고 듣는 정주행의 아이콘이 된 그룹. 올 봄 그 어떤 꽃보다 더 활짝 만개할 하이키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키 작년 9월에 해봤어요. 네. 예, 6개월 만이야. 어, 어머, 한 3일 전에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오셨는데, 네, 멋있게 단체 인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저희 우선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컴온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반가, 반가. 아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봄 같아요. 아, 예, 예. 네. 오, 오늘 뭐 있으세요? 이거 끝나고? 뭐 다른 스케줄들을 그냥 계신데. 아, 그래서 이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오늘 챗버터 때문에 이쁘게 한 거 온 거예요. 아주 그냥 핑크에 막 카키에 막 화이트에 좋아요. 한 분 한 분 자 1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리나부터 네, 할까요? 예, 예.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키 백설기 리나입니다. 오늘 백설기가 핑크 입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더 서희입니다. 서희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키 메인 보컬 휘리아 휘서입니다. 오 휘서 휘서. 휘서는 네 염색했습니다. 헤어컬러. 예. 알아봐주시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다음은 이어. 네 안녕하세요. 어제 뿌염을 마친 예리입니다. 아 뿌염했어요? 네 어제 뿌염했어요. 탈색도 하고? 네. 예. 다 봄 같네요. 봄. 이제 봄이니까 이제 하이키가 이제 활동을 해야죠. 맞아요. 와 402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분 다 뽀송뽀송 솜이불 같아요. 아~ 활동하느라 피곤할 텐데 얼굴에 그런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역시 걸그룹은 타고날 때보다 다른가요? 맞아 이런 걸 다 느끼는구나. 맞아 하이키는 유독 보면 다 기분 좋아지는 미소가 있어요. 맞아요. 리액션도 너무 좋고 진짜 다 웃는 게 내 사람이 다 예뻐요. 그렇죠? 자신들도 알죠? 살짝? 알죠? 알지? 맞아 웃는 게 다 예뻐. 물론 웃는 사람 다 예뻐하지만 또 그 웃음이 유나 예쁘신 분들 있어요. 진짜? 아, 저는 며칠 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나는 웃는 게 왜 그래? 진짜? 아니야 얘 웃는 거 진심 예뻐. 맞아, 선서 맞아, 선서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다 선서. 아 남동생이? 네 남동생 일부러 그런가 봐. 예쁜데 맞아. 예쁘다고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괜히 말한 거야. 누나 웃음이 왜 그래 이런 건 웃음이 너무 크게 보였던 맞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쁜 거지. 그런 건가 예. 고맙다. 맞아요 요즘 컴백하면 음악방송 리허설도 새벽에 하고 그쵸? 네. 그 산옥도 해야 되잖아. 아, 네. 근데 예, 이번 예. 활동에는 지금 음악 방송이 없어서 다행히 뭐 새벽에 리허설하고 이런 건 없는데. 다행이다. 그래서 네. 피부가 다시 백설기가 다시 뽀얘졌어요. 근데 정말 이제 막 스케줄 때문에 막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뭐 그 인원수가 많은 그룹들은 그 새벽에 메이크업 하려고 새벽 2시, 3시에 출발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진짜. 오늘 잠은 좀 푹 자고 온 네, 거예요? 네, 예, 좀 네. 원래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되고 뭐 샌드위치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왜 샌드위치 먹었어요? 탈부터 먹지 국밥. 와, 국밥. 그런 거 안 먹어요? 예. 너무 밥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통 간단하게 먹으려고. 먹어서. 맞아요. 하이키 하면 또 건강돌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운동하는 거 좋아요? 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예, 예쁘게 여리여리하면 좀 그런 친구들이 다 운동하지만 이렇게 느낌에는 운동 안 하고 막 예. 근데 다들 헬스장 가면 금방 안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오래 있어요. 제일 오래 있는 멤버가 누구예요? 막내. 예, 진짜 건강미가 진짜.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컴백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엄청 해야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도 많이 빼신 거예요? 뭐 그래도 활동을 한다 하면은 그런 음식 같은 거를 좀 약간 바꾸죠. 그러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먹었나. 맞아요. 조금 가벼운 걸로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늘 건강하고 늘 좋으니까 뭐 컴백했다고 뭐 확 빼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살짝씩 살짝씩만. 김태환 씨가 쓸쓸한 봄날 하이키가 나온다 해서 보라 켜고 대기 중이었어요. 하이키 나와서 기뻐. 그냥 기뻐. 감사합니다. 기뻐. 그래, 쓸쓸한 봄날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찬란한 햇살도 외로울 때가 있어. 근데 이런 날 하이키가 들어왔습니다. 자, 999 하나님이 믿듣기 믿고 듣는 하이키 기뻐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처절하게 헤어지고 위로받는 노래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그룹 하이키 잘 될 수밖에 없다. 사무실에서 쓴 것 같진 않죠. 믿듣기. 아, 믿듣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뭔가 믿고 듣는 하이키. 아, 진짜. 김은유 씨가 하이키 정말 효자돌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시작하자마자 신곡 바로 내주더니 바로 2월에도 또 내주고 효자가 따로 없어요. 하이키 덕분에 2024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아니에요. 한 게 많으실 거예요. 배가 부르시고. 와, 효녀돌, 효자돌. 뭐, 예. 오늘 좋은 수식어가 많네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맞아요. 2024년 시작이 아주 좋네요. 네. 예. 좋아요. 저희가 2024년 이제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 싱글을 1월 달에 발매를 하나 하고 2월 달에도 이번에 기뻐로 나온 거거든요. 기뻐 기뻐. 자주 보고 자주 듣게 돼서 기뻐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먼저 1월에 발표한 노래가 Thinking About You. 네. 예. 이 곡은 가사 전곡이 영어라면서요. 네. 맞아요. 녹음할 때 뭐 발음부터 뭐 신경 쓰기 많았겠네요. 더. 아무래도 연습생 때부터 다 팝송을 많이 불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한글 다른 그 뉘앙스를 살리는데 더 신경을 써서 팝 아티스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비욘세다. 와, 맞아 맞아. 아리아나 그란데다. 이따 이 노래도 들어볼게요. 네. 네. 아니 그리고 Thinking About You 많이 저희 틀었어요. 그쵸? 오, 진짜요? 진짜요? 광건이 PD님 맞죠? 오, 예. 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는 아이키 팬이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2월 27일에 발표한 노래가 기뻐. 네. 힐링송이라고 하던데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매한 기뻐는 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기쁘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하면서 난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곡이고 살짝은 좀 옛날 감성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또 하이키하면은 뭐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데이식스 영케이가 이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그리고 서울에 이어서 또 작사에 참여를. 네. 맞아요. 이 곡이 그래서 최근에 만난 곡이 아니라 조금 전에 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선배님께 가사도 받고 만났던 곡이라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너무 좋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영케이와 하이키는 필승 조합이라고 하던데요. 와. 그럼 이제 영케이가 앨범에 참여해 줄 때마다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팬분들도 이제 느끼고 그렇죠? 좀 듬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죠. 나온다. 맞아. 나온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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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네. 김지현 씨가 1월에 Thinking About You, 2월에 기뻐. 그럼 3월에도 노래가 또 나오나요? 혹시 12월까지 쭉 매달 한 곡씩 나오는 건가? 어떡해요? 기대해요? 기대하지 말아요. 어떡해요? 기대해요? 일단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렇지. 사실 1월에 한 곡, 2월에 한 곡 이거 엄청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예. 3월은 그냥 활동만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모아서 이제 노래를 들어볼 건데 무려 라이브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야, 이건 진짜 자신감과 열정인데. 예. 자, 우리 막내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이 1시 12분입니다. 12분 58초 59초 지나고 있는데 네. 이 시간에 라이브를. 아, 맞아요. 예. 이거 살짝 부당한데 말이죠. 그래도 다 잘 푸셨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하이키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라이브의 무대.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따끈따끈한 곡. 네. 네. 기뻐. 기뻐. 기뻐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기뻐. 자, 여러분 박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한 분 한 분 잡아드릴게요. 이게 맞나 싶었어. 매일이 참 지독했으니까 웃으며 아닌 척해도 이제는 감을 쓰는 건 다 지쳤으니까 너를 비친 나의 민낯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지게 1년에게 허락은 안 받아 또 후회할 게 뻔해 안 받아 온 세상이 티나게 그저 행복한 나달래 기뻐 한 발자국 내디딜 맘에 난 그저 너무 기뻐 나만 슬퍼 정말 기뻐 돌아보는 게 귀찮다 싶어 지나간 순간들을 뒤로 채 사라졌을 때 기뻐 무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이 기뻐를 딱 들으니까 하이키가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아, 맞아요. 하이키가 돌아왔네요. 네. 자, 문상민 씨가 4인 4색의 목소리가 잔잔한 파도처럼 느껴지면서 편안해지네요. 그게 이제 힐링송이라고 하는데 네. 오.
장세정님이 하이키 멤버들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 부르는데 보고만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요. 노래 부를 때 최고로 예뻐요. 라이브 듣는 저도 기뻐. 노래할 때 더 매력이 예,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로 대화해야겠다. 기뻐 난 기뻐. 자, 이형태 씨가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고 앞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담겨 있어서 저 같은 취준생들에게 너무 힘이 돼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하이킨 노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7298님이 네, 이 시간에 라이브를 그것도 앉아서 쉽게 부르다니 오! 비주얼뿐만 아니라 목청이 엄청나네요. 봄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아,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라이브가 좀 어렵지 않나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서면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노래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 뭐 샌드위치 다른... 먹었으니까. 든든하니까. 배고프면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나와요. 이주연님이 홍대 주민입니다. 며칠 전 홍대에서 하이키가 버스킹하는 거 봤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기뻐였고 듣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서 요즘에도 자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버스킹하러 홍대 자주 와주세요. 네. 어, 그랬어요? 네. 처음? 네. 버스킹 처음 해봤어요. 버스킹도 처음이었고 기뻐를 들려드린 것도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사람들 많이 모였겠네. 네. 꽤 많이 모였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길 가다 멈춰주셔서 저희 같이 막 손도 흔들어주고 안 멈출 수가 없지. 안 멈출 수가 없지.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예, 예. 아,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뭐 네 명이니까 그렇지만 좀 쑥스러움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넷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지. 그치, 그치. 넷이 뭉치면 네. 두려울 게 없어가지고. 그러네. 혼자 하면 조금 혼자 하면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막 다리가 달달 떨렸을 거예요. 언니들 몰랐죠. 저 처음에 버스킹하러 들어가는데 마이크 막 떨어뜨리고. 맞아, 맞아, 봤어. 맞아, 맞아. 근데 뭐 정말 넷이 있으면 뭐 무서울 건 없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자신감이 그러니까. 확 생기고 큰 애들 넷이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로 이제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그때는 막 아쉬워. 그땐 그렇대요. 와줄 거지? 다름요. 다 같이 와줘. 맞아요. 자, 5793님이 오늘 또 챕터타에서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감정 표현도 그리고 무대 매너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키가 나오는 거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멤버들도 달라진 거 많이 느끼죠? 아, 그리고 확실히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무대도 다 틀리고 무대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변수가 생기고 그런 거 대처하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관객을 보는 시선도 그렇고 엔딩 포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면서 늘죠. 네, 네. 맞아요. 하면서 관객들이 조금 가까이 계신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눈인사도 이렇게 많이 많이 해주고 좀 멀리 많이 계신다 하면 멀리까지 봐주고 그래, 그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달라지고. 근데 그렇게 처음엔 안 되잖아요. 떨려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카메라만 보고. 예, 손이 안 올라가더만. 예. 안 돼, 저도 옛날에 이제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막 이제 안무를 하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딱 많은 대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손이 안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그러니 대단하죠. 무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좀 많이 생기죠. 네,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벌레를 먹으면서 여름에? 네. 벌레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화술이 좀 늘었어요. 마이크 하면서 입을 다물고 노래를 부르면 벌레가 입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는 건물 사이 화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목청 있게 또 춤추면 나오니까 나는 건물 사이에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 저는 근데 네. 이에 틴트가 묻었을까봐 걱정되는 무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언니들 보면서 맞아 맞아 그래야죠. 이렇게 워낙 잘 웃으니까 활짝 웃을 맞아. 때 앞니 립스틱이나 틴트 맞아요. 묻으면 맞아요. 보통 사람은 얘기 못 해주잖아요. 맞아요. 멤버들만 얘기해주죠. 맞아요. 저희끼리 맞아. 네. 이 해봐 이 해봐 맞아요. 그렇다고 그 의식해서 자꾸 닦아내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맞춘 게 있어요. 윙크를 하면 이에 틴트가 묻은 거.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그랬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 옛날에 그냥 윙크하다 눈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말해줘. 난 못 알아듣어. 김귤님이
앞으로 위로받고 싶을 때 아. 기뻐 이 곡 찾아들을 것 같아요. 오. 근데 하이키는 위로받고 싶고 힘들 때 뭐 하면서 위로를 받나요? 그래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마이키랑 대화해요. 오. 저희 팬더미를 마이키가 힘도 주고 사랑도 주는가? 또 맞아 맞아 산책해요. 어 그거 굉장히 좋아요. 네. 맞아 좀 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맞아. 뭐에 위로를 받나요? 저는 위로 받고 싶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오히려 다시 또 이제 팩트로 한 번 더 저를 와다다다다닥 하면은 그거를 완전 와장창 깨버리고 아 엄마가 좀 강하게 키우시구나. 네. 너 지금 어디서 배부른 소리야? 오, 아직이야. 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요. 그렇구나. 리나는? 저는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노래 많이 듣고 또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고. 그렇죠. 먹는 건 없네. 아 맞아. 먹는 걸로도 한때 위로를 받았었는데. 단 거. 단 거 좋아해서 저희 다들. 아, 매운 걸. 맞아 매운 거. 제 박지현 씨가. 하이키도 초등령인 거 아시나요? 오! 초딩 3학년 우리 딸 그리고 올해 초딩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 들으니까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요즘 아들이 밥을 잘 안 먹는데 뭐? 하이키 누나들이 편식하지 말라고 정우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정우한테 아. 한마디씩 하세요. 네. 자, 얄. 정우야 지금 밥 안 먹으면 잘 안 큰다. 누나들처럼 빨리 커야지. 네. 밥 먹어라. 희서. 정우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사이. 정우야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눈물 난다. 지금 나야 된다. 리나. 정우야 엄마 밥이 키 제일 많이 커. 어. 맞아 정우야 쑥쑥 커야지. 자 5985님 얼마 전 데뷔 2주년 기념해서 중식당에서 팬미팅 했잖아요. 아, 네. 다음엔 또 어떤 컨셉으로 팬미팅 할지 벌써 기대돼요. 와 이거 아. 너무 좋았겠다 중식당에서. 네. 맞아요. 어, 그러면 네. 짜장면 막 맞아요. 짬뽕 네. 코스 요리로 어, 어. 준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직접 서빙해드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갈게요. 나이스. 아주 오셔주시면 너무 좋죠. 최민욱 씨가 이제 막 수업 끝나서 지금 보는 라디오 접속했습니다. 작년 군대생활 할 때 하이키 덕분에 버텼습니다. 하이키 파이팅! 민욱이도 파이팅! 하세요. 민욱이 파이팅! 민욱아 파이팅! 근데 하이키 그거 알죠? 첫 통령이 되면 일단 끝난 거야. 아, 그렇잖아. 그 인기가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오, 진짠가? 오, 기분 좋은 소식이네. 네, 너무 몰랐어. 자, 3부 끝곡으로 하이키의 Thinking About You 듣고 4부에도 얘기 계속 나눌 거예요. 이 노래 또 한번 들어줘야죠. 와, 네. 맞아요. 자, 네 분에게 궁금한 질문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 뭐 이런 거 문자 주세요. 있다면 미담도 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Blessing from the skies. Don't come that easy. Why do you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지금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기파타 초대석 하이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 자, 우리 리이나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희예요. 서희예요. 네. 안녕하세요 휘서입니다. 오, 예.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제 공손해.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 하이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사사륙님이 Thinking About You에 빠져서 하루 8시간 이상 이어듣게 하면서 일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멤버들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통화 연결음도 하이키 노래로 벚꽃합니다. 응원합니다. 저희보다 많이 들으시는 8시간 이상 이어듣기. 근데
좋은 노래 계속 이어 듣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이분은 아, 와. 엄마도 이렇게 안 들으실 텐데. 맞아요. 아빠도 이렇게 안 들으실 텐데. 와. 와. 아우, 감사합니다. 통화 연결음까지. 와, 진짜 찐이네요. 맞아, 진짜. 송아은님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레몬 탄산수 같이 상큼하고 청량해요. 웃음소리만 따로 녹음하고 싶을 정도네요. 녹음해드릴까요? 진짜 웃는 모습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웃어요? 네, 네. 저 잘 웃음이 다 많아요. 웃음이 맞아. 8733님이 27살 제 친구 정우가 하이키의 킹팬이거든요. 챕터 나온다고 12시부터 들으라고 연락 왔습니다. 와우. 저는 박정우 회사 일 좀 열심히 해라고 하이키가 대신 말해주세요. 잠깐만, 이거는 잠깐, 하이키가 대신할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예. 정우 씨는 킹팬인데. 맞아요. 저희 팬분은. 예, 하이키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잘 드세요. 하이키랑 놀아요. 회사에 좀 쉬엄쉬엄해요. 네, 밥 많이 드세요. 8733님이, 예, 킹 받으시겠네요. 주현석 씨가. 원래 오랜 시간 같이 붙어있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하이키 멤버들도 서로를 닮아가는 거 하나씩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맞아요. 오. 많이 비슷해지잖아요. 맞아요. 뭐 쓰든 말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메이크업도 좀 비슷해지고 이러지 맞아. 않나? 맞아요. 예. 스타일도 닮아가고 말투가 진짜 제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투가 어땠는데 어떻게 돼요? 막내가 제가 원래는 아니 이걸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젠 제가 그걸 안 쓰고 막내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아니 이러고 제 말투를 닮아가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사투리 쓰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이게 집에 가면 사투리 하게 되나? 그게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보통은 제가 사투리를 좀 써서 언니들이 이제 다 이제 표준어를 구사하니까 언니를 닮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언니들이 가끔씩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거 어디 갔노? 뭐 그래? 어떻게? 저는 몰랐는데. 언니 방금 그거 사투리였어. 맞아요. 맞아. 우리 사투리 퀴즈도 있는데. 아 진짜요? 재밌겠다. 깨끼노. 아, 저 방금 들었어요. 깨봤다? 깨발라. 깨발라? 그게 뭐지? 뭐였지? 깨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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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와, 이렇게 게으르노 이거예요. 깨봤노. 깨봤노. 와, 긴 맞네. 깨봤노도 모르고. 네. 이준아님이 숙소에서 멤버들 모습 궁금해요. 멤버들 방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쁜 소녀들이 사는 숙소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방에 진짜 제일 많이 찾아오는 휘서 언니. 맞아. 제 침대에 제가 방이 없는데도 제 침대에 누워있어요. 예, 근데 예리도 만만치 않게 제 침대에 많이 누워있어요. 얘는 제 아지트 그 쇼파 있는데 거기에 예. 누워있어요. 아니 휘서는 왜 휘서방 두고 예방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그 예방에 침대 엄청 커다란 공룡이 있는데 맞아. 예. 너무 좋아. 쫙쫙 늘어나서 맞아. 좋아요. 마사지 기계도 많고 맞아. 너무 좋아. 그렇구나. 리나는? 네. 저도 다른 방들보다 열방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침대에 약간 엎드려서 엎어지고 싶은 그 기운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줘요. 맞아 그런 게 있어. 뭐 다 예쁘게 꾸며놨어요? 뭐 어때요? 아, 스타일들이 되게 것 같아요. 개성 있어요. 넷다. 맞아. 네, 맞아요. 저는 조금 감성적인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뭐 LP도 있고 뭐 다이어리도 있고 이렇게 해놨고 우리 서희 언니는 인형이 진짜 많아요. 전 아기자기한 것도 많은데 곰인형 같은 거? 네. 인형들 쫙 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타다다다닥 다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피자는? 저는 조명? 약간 힙하게 해놨어요. 그러네. 좀 제가 아끼는 것들 제 눈에 보이게 쫙 해놓고 또 조명도 있고 음악, 저 스피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은 걸로 막 듣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얘는 뭐 넓은 침대에 뭐 네, 찍찍 늘어나는 네 제일 침대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마사지 기계들 영양제들 이런 거 있고 건강해요 방이. 맞아. 네. 오, 마사지 기계도 있고 네. 곧 마사지 침대를 하나 구입할까요? 그것도 있잖아 바닥에 지압 발판도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 서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밟고 있었어요. 저 방에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네, 가야 돼요. 예쁜 소녀들이 사는 숙소 분위기 자 스케치해드렸고요. 강주민 씨가 리이나는 10년 뒤에 빵집 차리는 게 꿈인가요? 만약에 빵집을 차리면 주력 메뉴는 뭔가요? 그리고 마이키가 찾아가면 몇 프로 세일을 해줄 수 있나요? 와우. 아 리이나가 빵집 차리는 게 꿈이에요? 저 나중에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베이킹도 좋아해요? 아니요. 빵을 좋아해요. 사장님 빵집만? 베이킹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네, 빵집 차리고 옆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네, 저 예. 빵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차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또 빵 좋아하니까 아마 맛있는 빵을 잘 골라서 그쵸, 잘 만들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키가 찾아가면 몇 프로 세일? 그래도 마이키니까 무료? 뭐, 무료? 무료는 조금 그렇고 한 뭐 70-80%? 우와 우리는 와. 그 우리는 짝꿍짝 아 오케이 다행이다 마이키 봤어? 미안해요. 그러면 빵집 차리면 이름을 뭘로 할 거예요? 어 이름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랬어요? 어 립빵 낮에, 리나 빵집 낮에 립빵. 피는 장미빵 그러고서 장미 들어가도 좋겠다. 네 1092님 휘선은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 혼자 쌓아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나요? 혹시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오, 쌓아둘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저는 최소 3번은 참고 조금 말하기 곤란하다 싶으면 그 밤에도 생각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말해요. 아 물론 그 성격이지만 네. 그래서 말을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 얘기할 수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 세 번이 안 됐어? 아직 세 번이 안 됐어?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생각하고 세 번 됐고, 아,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섯 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항상 쓰고 요 자리에 놔줄래? 뭐 이런 거면 너무 허무하잖아. 아, 근데 그런 거라도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 답변이 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거 굳이 말해야 될까까지 갔다가 그럼 굳이 말해야 될까라는 사안은 어떤 거였어요? 아 그래도 말하고 나면 까먹으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주 자잘구레한 거 그러니까 네 다 그런 거 밥 먹고 치워주세요 근데 그냥 그거는 내가 세 번 치웠는데 뭐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네. 치웠는데 그냥 내가 치워야겠다 네. 아 그래도 뭐 넷이서 굉장히 편안하게 네, 예, 네. 맞아요. 말하고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하이키면은 또 이 건사 피장. 예. 뭐 중국 요리 이름 같네. 맞아. 그래서 중식 땅에 산 거야. 그렇구나. 네. 뭐 먹을래? 건사 피장. 건사 피장. 자 하이키의 건사 피장.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Let's go. 건사 피자.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건사 피장이라고. 아~ 예. 자, 박예준님이. 박예준님이 건사피장 너무 좋아요. 고3 때 힘들었을 때 매일 들으면서 위로받았답니다. 덕분에 맘 잡고 공부해서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4753님이 초등 논술 토론 수업에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가사를 분석하는 수업을 와우. 했었어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와,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초통령이네. 네. 자, 5278님이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잖아요. 하이키 분들에게 기쁜 일 많이 생기길 바래요. 기뻐. 기뻐. 최근에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기뻤다 하는 거 있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아, 저 있습니다. 어? 네, 예. 저는 이제 서희 언니가 그 저를 위해서 베이킹 재료들과 오븐을 숙소로 가지고 아, 왔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면서 엄청 감동받으면서 아니 베이킹은 서희가 안 해, 리나가 안 하고? 네, 고용하면 되겠다. 고용하면 돼요. 어, 그러네 그러네. 같이 네. 동업화분인데 네. 또 떨고 예.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왜 얘를 위해서? 얘를 또 엄청 좋아요? 빵을? 얘가 기대된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예리한테 줬었었는데 근데 예리가 너무 맛있게 먹어줬어서 근데 무슨 빵이었는데? 그때 어? 쿠키 같은? 마들렌인가 쿠키인가 쿠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와 리에는 빵을 좋아하는데 전혀 베이킹엔 관심이 없고 여기는 빵을 좋아하지만 전혀 개업할 의지는 없고 네. 좋네 좋네. 얘는 계속 먹고 예. 테스트는 제가 휘선은 구경합니다. 가서 그냥 스피커에서 음악 듣고 제가 음악 선전할게요. 고려해주세요. 자 강주원님이 서희 해외여행 가는 게 버킷리스트잖아요. 그럼 혼자 갈 거예요? 아니면 멤버들과 같이 갈 거예요? 혼자 해외여행은 살짝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고 멤버들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같이 해외여행 가본 적 없어요? 제가 스케줄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도 저희 넷이서 첫 미국을 함께 해가지고 저희는 맞아. 그게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맞아 맞아. 그렇구나. 1011님이 얘는 운전면허 따면 세 명의 언니 중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어떤 언니 먼저 태워줄 거예요? 막내 애정도가 궁금하네요. 아, 과연 아가야. 운전면허 아직 못 땄어요? 네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따고 싶다고 리스트를 세워놨는데 아 또 이런 질문은 좀 곤란한데 왜 곤란한데 그러니까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뭐 발 깨끗한 사람은 제일 먼저 아무튼 신발 바닥이 제일 깨끗한 사람 먼저 예. 아 저는 그러면 서희 언니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알려줄게. 대신 서희 언니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쿠키를 만들어. 나 그 생각 그거 흘리잖아. 아 괜찮아요. 그 먹는 거 깨끗하게 먹어. 내가 태워줬는데 상처. 아 리에나는 차에서 뭐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세차 신발을 깨끗하니까 서희 언니를 고른 것 같은데 신발 깨끗한 서희 언니의 아니 근데 쿠키 먹는 왜 서희가 유독 신발이 깨끗해요? 그냥 좀 깔끔하게 신어서 그럼 휘선은 막 지능 붙이고 다니나 봐? 아니 저는 심지어 태워줬어요. 아, 제가 태워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언니 차를 개인 차를 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언니는 너무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못 믿겠어요. 저번에는 예리가 저 태운다 그랬었어요. 자꾸 바뀌어요. 나만 없어 나만. 그치 일단 그 옆에서 보조 잘할 수 있는 사람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알려줘야지. 네. 내가 창문 열고 한 소리 해줄게. 자기야. 자 신명기님이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는 누가 먹을까요? 두 마리를 시키려나? 아니면 1인 1닭? 1인 1닭이요? 저희는 닭강정을 시켰어요. 치킨을 같이 시켜 먹은 적 있나? 아 치킨 안 좋아하는구나. 닭강정 하는데. 근데 치킨 한 마리랑 피자 한 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닭다리는 누가 먹어요? 그냥 선착순. 닭강정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치킨 먹었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 선착순이었어. 닭다리 그냥 먼저 발견된 네. 사람이 네. 그냥 집히는 대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쓱 먼저 집는 사람. 원래 한 개밖에 없었는데. 뭐야? 이게 공사님이 멤버들 옷도 서로 공유하는 편인가요? 네 분 다 길쭉길쭉 키가 크셔서 바지 길이는 다 맞겠네요. 아 옷도 좀 이렇게 공유해요? 저희가 개인 옷은 공유하지 않는데 공용 옷이 있어요. 맞아, 이제 맞아. 의상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선물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같이 아 의상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어요? 어느 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래에 네. 이제 뭐 아니까 노래를 할 때 아니요 아 그렇진 않죠. 네, 그냥 사복 맞아 사복 그 이제 의상으로 입었던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사복으로 잠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공용으로 근데 이제 가끔 무대에서 무대복을 입을 때 네. 저 옷은 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건 L 입고요 막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바꿔 입어볼게요 이런 말은 해요? 아니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다들 불만이 없는 편이라 그 다 뭐 그 장점을 알아서 다 배우시니까 신경희님이 하이키 가수 활동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연기, 뮤지컬 아니면 나가고 싶은 예능? 저희 다 같이 런닝맨 나가고 싶어요. 잘 뛰니까 네
어 그래 이 방송 들으면 바로 섭외 오겠는데. 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너무 가고 싶다. 건물 사이에 이제 장미를 심어놓고 그걸 발견하면서 뛰는 거. 그렇게 장미 게임. 자 광고 잠깐 듣고요. 제당슈만 희용님 이게 뭐예요? 제당슈만?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너 5초 전에 배웠잖아. 희용 씨가 네. 하이키 콘서트도 합니다. 만감부! 그래요. 저기 그 팬 콘서트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해요? 저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3월 22일에 열어요. 아 그런 것도 필리핀에 가서 해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와.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가 정말 수다만 떨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너무 시간이 빨라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최패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네. 청취자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하이키는 채파타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세 번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감동이. 너무너무 애정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해에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웨이컴. 네 언제든지요. 네 우리 서희 항상 이렇게 최하정 선배님의 옷구슬 같은 목소리 라디오 같이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장 찍읍시다. 아, 네. 자 리나는 오늘도 정말 꺄르르 많이 웃다 가는 것 같고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오늘 또 환상적인 라이브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는 몇 개월 만에 나오나 네. 빨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고 내야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우리 하이키 기뻐 아까는 라이브로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음원으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하이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독했으니까 에러 에러 에러